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기자회견 중에 있을 테니까 그건 제가 그 속보 나온 대로 저기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간밤에 미국 시장 혼조 마감됐어요? 다 떨어진 겁니까, 이제? 아닙니까? 더 떨어집니까? 봐야죠. 예, 일단 뭐 그거는 저기 그 점검해 보면 될것 같고. 자, 일단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일중 차트인데요. 대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얘네들 그 많이 빠졌잖아요. 한 7에서 8% 정도 빠졌고,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코로나 이슈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7% 8%씩 거의 한10% 가까이 급락하진 않습니다. 과거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신종플루 때나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질병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더 많이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냐?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19일 날미 증시에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그러니까 IT 버블 때 이후로 최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견디지 않는 가운데 그 돈의 힘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이 공포 심리 때문에 여타 이제 중국이 공장을 멈추고 그러면서 실적이 더 부진했을 수 있잖아요. 그 결과 이제 매물이 출현되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반도체 업종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버니 샌더스의 약진,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과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세 관세 부과, 아니 디지털세 부과로 인해서 결국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디지털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디지털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독점금지법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결국은 IT 기업들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시장의 약세를 촉발시켰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면서 그동안 19배까지 올라가 있었던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인트 PER이 17.5배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완화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밀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동안 이제 10월 달 이후로 연준은 유동성이 아니다라, 유동성 공급이 아니다라고 계속 외쳤지만 시장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건 유동성이야 하면서 끌어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연준이 레포 조작을 통해서 이날 이제 만기 도래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을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반등을 주다가 갑자기 또 빠졌던 요인은 미국의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한 거. 미국에.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빠졌죠. 결국은 독일, 뭐, 또 장중에 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뭐 중동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뭐 이런 조지아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도 전부 다다전 유럽 쪽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이제 확진자가 이제 증가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가깝고 유럽은 멀고 하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탈리아 아저씨가 다 버티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31번처럼?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사람이 너무 부지런한 것도 이게 피해가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죄송합니다. 게으를 필요가 있겠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부담을 가졌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 보면 그 이렇습니다. 올라간 게 이게 그동안 이제 좀 하락을 야기시켰던 대형 기술주들이 그나마 좀 견조했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나 램리서치 같은 그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애들이 좀 반등을 줬고요. 반대급부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업종들, 그 다음에 그 카니발이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부킹닷컴 같은 여행주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1.33%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번에 애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적 이번 분기에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슈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관련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코로나 이슈가 실적단을 건드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지금 현재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를 막아버리니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중요하죠. 네.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인하 하겠죠. 당연히. 지난번 메르스 때도 5월 20일 날 발생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6월 달에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때 이제 7월 달에 그 11조 원 넘게 이제 추경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럼 이번에는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이 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이게 대세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소순환적인 경기 개선으로 확 그 해석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이 또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추경과 관련돼서 야당과 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은 계속 매일매일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독일에서 그 일부 또 부양 정책을 또 시사하는 발언으로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각국이 이제 부양 정책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내 정시도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번 추경은 뭐 설마 국회에서 저기 또 그렇게 계류를 하겠습니까? 뭐 그러게요. 자 지금 그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그 일보가 나온 것은 코로나 19 확산돼도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의회가 코로나에 25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면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저기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보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서 디지털세는 왜 걷느냐.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설명을 한번 다시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회피를 하는 걸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간단하고. 저기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면박을 줍니까? 네, 언제 면박을 줬어요. 말소리 커졌잖아. 저 그런 적 없어요. 살살 제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디지털세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I라고 조세 회피 부분들을 이제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권고안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세 회피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본사를 놔두고 여기에서 수익을 나면 그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기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 헤븐으로 혹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야 여기서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 돈을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그 특히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특허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것들은 페피코인이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그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본점을 안 두고 이런 뭐
세제 세금 회피 지역에 본사를 놔두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안 거치거든요. 그게 이제 다국적 기업을 넘어서 초국적 기업이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그 유럽 쪽의 안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매출이 나면 여기서 3% 내라. 그렇죠. 세금을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국이 이제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죠. 돈 세금 좀 많이 내라. 거기다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타겟은 결국은 IT 기업들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그 디지털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게 독점금지법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식의 규제 산업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미국 대형 기술주나 이런 쪽에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